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인 병국입니다. 네, 오늘은 DPT와 RPT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DPT와 RPT가 뭐가 다른지 잘 구분을 못하시고 뭐 RPT다 혹은 DPT다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시고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DPT가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RPT가 되면 또뭐 DPT하고 똑같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좀 정의를 좀 알아보고자 영상을 합니다. 자, 보시면 DPT는요, Doctor of Physical Therapist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임상 박사라는 말이 맞죠. 네, 왜냐하면 제가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Clinical Doctorate Degree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뭐 임상 박사, 의무 박사 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붙여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나라에는 분명히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글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도 뭐 영어로는 도수치료라는 게 사실 뭐 딱히 뭐 존재하지 않죠. 뭐 매뉴얼 세라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니플레이션 세라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병원 가니까 또 매니플레이션 세라피라고 적혀 있던데, 매니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좀 스러스트를 좀 치는 뭐 이런 과정인데 약간 카이로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나라에 없는 어떤 그런 학위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DPT는 말 그대로 이제 학위입니다. 학위. 학위라는 것은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런 거죠. 네. 그러고 RPT는 말 그대로 면허증이에요. 면허증. 레지스터라는 뜻이거든요. 레지스터드. 그러니까 등록된, 허가된 물리치료사다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도 RPT라고 볼수 있죠. 영어로 바꾸면. 우리나라에서 물리치료 면허를 합격했어요. 그러면 저희 나라 RPT죠. 네. 왜냐하면 레지스터드 PT니까. 저희는 허가된 면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RPT라고 부르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RPT라는 것은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그냥 지칭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물리치료사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그냥 RPT라고 뭐 했나 보죠. 뭐 RN 같은 거죠. RN. RN도 마찬가지죠. 뭐 RN. Registered Nurs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면허증이 합격하게 되면 RPT가 되는 거고요. 면허증이 없으면 뭐 그냥 학위만 있는 거죠. 뭐 학사 학위가 있으면 그냥 물리치료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인 거고, 물리치료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물리치료 면허증이 있는 거니까 이제 RPT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RPT라는 것은 뭐 RPT, DPT가 왜 생기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DPT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을 치면 이제 RPT다 해서 미국 물리치료사를 지칭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이제 RPT라고 사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전부 다 이제 DPT 학위를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DPT 학위를 이제 권장하기 시작했고, APTA라는 이제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2020년까지 비전 2020이라는 것을 이제 오래전부터 제시해왔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사들이 닥터 학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TDPT라는 것도 생겼고, PPDPT라는 과정도 생겼고 한데, 이 TDPT나 PPDPT는 과정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득하는 학위는 DPT 학위입니다. 그러면 똑같죠. 네. 로서의 어떤 학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닥터나 그 다음에
DR이라는 이제 명칭은 법적으로는 네,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보니까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리치료사 학위를 닥터로 받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닥터 학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DPT 학위를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닥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종의 닥터로서 이제 불린다는 겁니다. 학위로서. 그런데 이제 DPT 학위가 있어도 RPT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PT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DPT 학위는 있을 수 있지만, RPT를 따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이제 허가된 면허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일을 한다거나 혹은 미국에서 이제 뭐할수 있는 일은 많이 제한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학위일 뿐이고 RPT는 이제 면허 시험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면허 시험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요즘 추세로는 RPT를 따도 꼭 DPT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상에서도 많은 병원들이 DPT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hD. PhD하고, 네. 그 다음에 DPT하고,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요. PH하고 DPT, 뭐가 더 높은 학위일까요? PhD가 당연히 훨씬 더 높은 학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PhD는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박사 학위죠. 그러니까 PhD 과정은 되게 아카데믹하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 뭐 MS 과정을 마스터 디그리를 받고 나서 이제 PhD로 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뭐 학사학위 이후에 네, 학사학위 이후 석사, 박사로 가는 이 학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뭐 연구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교수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이제 코스를 밟는다고 볼수 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미국에서 이제 4년제 과정 자체가 없잖아요. 뭐3 플러스 3이라던가. 어쨌든 DPT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사 플러스 4 플러스 3 혹은 3 플러스 3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DPT를 다,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는 사람들은요. DPT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다 DPT가 있기 때문에, DPT 다음에 이제 PhD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DPT, PhD 연계 과정도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PhD하고 DPT하고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렇죠. PhD는 말 그대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정말 이제 박사님이신 거고 연구를 하기 위한 아카데믹한 박사님이신 거고 DPT는 임상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박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닥터인데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뭐 카이로프랙틱 닥터도 이제 닥터라고 부르고 뭐 저희 나라에서는 척추 신경 의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는 당연히 닥터가 될수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닥터가 의사의 닥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히. 의사는 이제 메디컬 닥터라고 해서 MD 학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하죠. 아무튼 저희 나라에서 쓰는 게 어떤 한글로는 아직 변환된 어떤 정확한 폼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무 닥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임상 박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임상 박사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표기가. 자, 그 다음에 MPT. 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석사학위죠. 석사학위인데 이제 그냥 Master of Physical Physical Therapy 학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BSPT라고 하는데 Bachelor of Science in Physical Therapy 라고 하죠. 그 다음에
TDPT, PPDPT, TDPT, PPDPT는 DPT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미국 물리치료사들은 이제 닥터학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는 이제 외국인 물리치료사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죠. 과정 자체를.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미국 물리치료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기존에 있는 미국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닥터학위가 없으니까 비전 2020을 이제 실행하려면 닥터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TDPT나 PPDPT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 반에서 보통 2년 정도가 걸리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게 오프라인 코스가 있고, 온오프라인 하프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100% 온라인 코스가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DPT 학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졸업했던 사람들은 라이센스드 PT와 그다음 BSPT밖에 없는데, 예전이라 하면 아주 뭐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닥터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DPT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쓰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